인간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꿈꿉니다. 그 행복을 감정적인 행복으로 보통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울 때는 행복하다라고 봅니다. 내가 슬프고 두려울 때는 불행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감정의 노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곱 가지의 감정을 매 순간마다 느끼고 표출합니다. 이 감정을 오늘은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인 마음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불성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영성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성리학과 유교에서는 사단이라 인간의 네 가지의 본성에서 우러러 나오는 마음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사단과 칠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사단이란 인간의 네 가지 본성, 내 안에서 우러러 나오는 심성, 본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칠정은 일곱 가지의 감정을 얘기합니다. 이 감정과 우러나오는 마음은 매 순간마다 인연에 따라 변한다, 무상하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 깊이 있게 들어봐야 합니다. 각각의 종교에서는 이 마음은 본래심이라 표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세계에서는 본래 사랑과 보리심, 보살심이 깃들어 있다 얘기했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이것을 사단이라 표현해서 인의 예지, 이네 가지의 착한 본성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맹자는 이 사단을 첫 번째 측은지심이라 했습니다. 상대방과 타인의 불행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돌보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수행자는 내어야 한다. 그 마음이 너의 본래심이니 그 마음이 지금 없다면 그동안 내가 측은지심의 마음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숲길은 내면 낼수록 그 길이 넓어지고 더 밝아집니다. 타인의 불행을 고소하다 생각하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 나는 그전에 마음의 길, 마음의 숲길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남과 나를 분리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타인의 불행과 슬픔을 함께 아파하겠다 라고 마음 내쉬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부터 타인의 불행을 함께 아파하겠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겠다. 타인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겠다라고 마음 냅니다. 측은지심, 인의예지 중에 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는 바로 수호지심입니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의 본성 그대로 부끄럽다 여기고 수치스럽다 여기는 마음입니다. 너무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수호지심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낯이 두꺼울 수 있지? 저 사람은 부끄러움도 없는가 봐 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수호지심 수행을 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당당하지만 예의 바르고 겸손한 마음으로 수호지심의 마음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의예지 중에 의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바로 사양지심입니다. 타인에게 내 자리를 양보하고 내 것을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함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몸이 아픈 자에게 약을 주라는 건 기독교와 불교 모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 이 또한 모든 종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라도 더 가졌으면 양보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 그것이 수행자의 세 번째 사양지심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니 예지 중에 예라고 할 수 있죠. 예절과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항상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마음은 시비지심입니다. 시비지심. 이것은 이니 예지 중에서 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정견이라고 팔정도에서는 할 수 있죠. 시비지심이란 선과 악을 나의 판단으로 정확하게 구별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해서 행해서 선한 일인지, 이걸 행해서 악한 일인지 구분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구분하기 쉬운 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불선, 악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지혜의 눈을 떠서 시비지심을, 스스로를, 선악의 시비를 잘 관리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꼭 수행자에게는 필요합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모든 마음들과 감정들은 우리의 네 가지 마음이고 감정입니다. 인의예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사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칠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칠정이란 일곱 칠의 감정 정자입니다. 일곱 가지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다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러면 이 일곱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희입니다. 희는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노입니다. 노여워한다라는 의미고요. 희노에는 슬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희노에구 에오욕이니까 에는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는 또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욕은 하고 싶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희노 애구 애오요 이렇게 일곱 가지의 감정을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단과 그리고 칠정의 마음은 조선시대에서는 성리학의 논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왕 선생, 그리고 기대승 간의 논쟁도 있었고 성운과 이의 논쟁도 있어서 조선시대의 유교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그 영향은 지금까지 현대생활까지 찾아와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많은 유교적인 문화를, 전통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본래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보통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 환경 탓합니다. 하지만 진흙 속에서도 연못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납니다. 어느 곳에서도 내 본래의 마음 사단과 칠정을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사단과 칠정, 이 깊은 내용들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단과 칠정,
칠정의 희노애구 애호욕은 즐거움은 곧 슬픔을 가져오고 노여움은 곧 후회를 가져오고 슬픔은 곧 아픔을 가져오고 두려움은 곧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매 순간마다 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야겠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의 본래심을 닦는 수행정진을 계속 해나가야 내 얼굴과 내 몸이 그제서야 모든 것이 달라진 듯 본인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수행자는 기뻐할 때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노여워할 때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슬퍼할 때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두려워할 때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사랑할 때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미워할 때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지켜볼 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요. 감정에 오염되지 말아요. 사단과 질정을 마음 깊이 새기고 측은지심한 마음을 내십시오. 타인의 불행을 함께 아파해 주시고 수호지심, 스스로가 내가 하는 것을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알아차리고 자신의 행동을 매 순간마다 지켜보는 것, 사양지심,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타인에게 조금씩 양보해 나가는 마음, 시비지심, 성과학을 꿰뚫어 볼 수 있어서 지혜로서 판별할 수 있는 마음, 인의예지의 네 가지의 이 본성을 기본으로 삼고 오늘도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다면 내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마음을 내고 마땅히 받고 마땅히 확인하고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어줍니다. 매 순간마다 칠정에서 깨어있고 사단의 마음을 키우고 다시 또 훈련하면서 매일매일 수행정진 하셔서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해봅니다. 입가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온. 오늘도 끊임없는 정진과 마음 공부와 명상과 배움을 통해서 스스로가 등불임을 깨닫고 스스로가 그 누가 뭐라 해도 희망임을 깨닫는 수행자로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본인의 선하고 희망의 본성과 자성을 더욱더 깊게 깨달아
살아가는 동안 희망의 별이 되시고 불빛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